자, 함수라는 거예요. 대단은 2단원 파트고, 함수는 크게, 일단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함수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란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합보다는 명제가 좀 귀찮은 게 많고요. 집합과 명제 파트보다는 난이도로 치면 훨씬 쉬워요. 훨씬 쉽고, 대부분 애들이 시험 치면 성적이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당연히 어려운 것도 있어요. 뭐 합성함수의 그래프나 애들이 힘들어하는 내용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 전반적으로 쉽다. 대응이라는 내용부터 봅시다.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 있는데, 이 두 집합에서 X의 원소와 Y의 원소, 그러니까 지금 집합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맞죠? X의 원소와 Y 원소를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뭐 별 내용 없어요. 화살표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XY가 대응한다. 내용은 의미 없고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봐봐. 한국은 서울, 일본은 도쿄,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이거 지금 수도에 관한 내용으로 해놓은 거죠. 맞지? 이렇게 대응시켜줬다. 이렇게만 되면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 자, 당연히 우리는 뭐 이런 내용의 함수를 배우진 않겠죠. 자, 함수는 뭐냐? 자, 수학에서 함수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거는요,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렇게 배웠고, 2학년 때도 이렇게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자, 일단, 하나씩 대응한다라는 내용에 좀 중점을 잡아야 됩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를 Fx는 Y로 간다, 이렇게 표시하고, 요게 정의역이고, 요게 치역이에요. 자,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에 관한 내용을 내가 지금 언급을 할 건데, 어떤 케이스냐면, 자, 요거는 잠깐 좀 이따 봐줄게요. 요거 보고 할게요, 요거 보고. 자, X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벤다이그램이라고 생각합시다.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자, 여기 1, 2, 3, 4가 있고요. 여기에 뭐 A, B, C가 있어요. 됐나요? 됐나? 요렇게 있어. 자, 이때, 여기에서 화살표를 줍니다. 여기에 화살표를 주는데, 여기에 화살표 쏘는 놈들 있죠? 화살표 쏘는 놈들을 보고 우리는 보통 정의역이라고 얘기해요. 정의역. 자, 앞으로 우리 함수에는 정의역, 치역이란 말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은. 됐죠? 그 다음에 요 화살표를 맞을 수 있는 애들. 이해됩니까? 화살표를 쏠 거거든요? 이쪽에서. 화살표를 아무 때나 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쏠 수는 없잖아. 맞지? 이 범위. 화살표를 맞을 수 있는 애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공역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 실제로 화살표를요 쏘긴 쏘는데 1은 A한테 쏘고요. 뭐 우리 뭐 미팅, 너는 미팅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뭐 소개팅 이런 거 나갔다 치면 얘가 1로 쏘고 뭐 얘가 이뻐. 근데 얘가 조금 덜 이뻐. 그래도 얘는 1로 쏘고 얘는 이렇게 쐈어요. 됐나요? 그럼 얘는 뭐예요? 불쌍한 애죠. 폭탄. 맞지? 자, 근데 화살표가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이렇게 정리돼 있으면 실제로 여기 있는 맞은 놈은 이렇게 두 명밖에 없죠. 요 맞은 놈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 치역. 자, 그래서 실제로 너가 제일 많이 언급하는 내용은 정의역과 치역을 많이 씁니다. 말로 쓸 때는. 화살표 쏜 놈과 그때 맞은 애들. 됐어요? 보통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많이 두거나 뭐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두기 때문에 공역은 화살표로 맞을 수 있는 일단 대상. 맞죠? 걔들 다 맞는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죠, 우리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제 화살표 맞은 애들. 맞은 애들을 X의 어떤 이게 Fx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함수를. Fx라고 부르면 X에서 Y로 갈 때 X에 1 집어넣어서 맞은 애를 F1, X에서 2 집어넣어서 맞은 애를 F2 이렇게 하죠. 그럼 이 함수로 볼 때는 F1은 A예요. 맞죠? 1이 누가 쐈다? A한테 쐈다. 2도 누가 쐈다? A한테 쐈다. 3은 누가 쐈다? B한테 쐈다. 4는 누가 쐈다? A한테 쐈다. 이렇게 정리해준다. 됐나요? 요걸 사랑의 짝대기, 쌤, 요런 걸로 많이 보여주는데, 뭐냐면, 뭐, TV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맞지? 맞선 프로그램이나, 맞죠? 연애 프로그램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근데, 뭘로 보냐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줘야 돼요.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봐. 잘 봐. 일단,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 볼게요.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 첫 번째.
짝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남자가 더 많이 나오고 여자가 적게 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남자가 적게 나오고 여자가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죠. 맞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한 명이 못 온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근데 안 되는 경우, 너가 봤을 때 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한 놈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전부 다 남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자,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남자가 이렇게 한 거야. 여자 1, 2, 3번 있어요. 맞죠? 소개팅 나갔는데 내가 먼저 지목을 한다. 그리고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여자 1, 2, 3번이 있는데 두 명 다 마음에 드네. 그래서 화살표를 둘한테 주는 거죠. 야, 니하고 니하고 둘 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개팅 가서 뺨때기 맞습니다. 맞죠? 맞나? 자, 첫 번째 안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요, 정역 원소 하나에서 화살표가 두 개로 날아가면 안 돼요. 정역 원소 하나에서 화살표가 두 개 이상으로 날아가 버리면 그건 함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알겠나?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갔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1번 누구한테 쏘고 2번 누구한테 쏘고 3번 누구한테 쐈는데 4번 딱 보고 있다가 나는 안 할란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매너가 아니죠. 소개팅 가가지고 맞지? 맞죠? 소개팅 가가지고 딱 보고 나 집에 갈게 하고 가는 거 똑같잖아. 얼굴 딱 보고. 그럼 매너가 아니죠. 화살표 안 쏘는 경우, 정의역에서 화살표 안 쏘는 경우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한 발만 쏴야 돼. 맞지? 한 발은 쏴야 되고 안 쏘는 경우도 안 되고 두 발 이상 쏴도 안 돼요. 그러면 Y 입장에서 볼까요? 여자애들 입장에서. 자, 뭐 당연히 우리 뭐 먹고 먹히는 이런 삶에서 첫 번째가 연예인이야. 친구 소개로 어떻게 소개팅이 나왔는데 연예인이 나왔네. 그러면요, 남자 1, 2, 3, 4번은요 전부 다 A한테 쏠리겠죠. 맞지? 어떻게 밥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말 한번 걸어볼까, 사진 한번 찍어볼까 싶어가지고. 맞죠? 요렇게 쏠립니다. 자, 이런 경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소개팅 갔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맞죠? 나올 수 있어요. 요렇게 가서 한 번에 쏠렸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를 못 받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고 많이 받는 애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이해됩니까? 단 화살표 쏘는 놈들이 중요한 거라. 맞죠? 근데 항상 쓰레기짓 하는 놈들은 남자예요. 남자가 뭐한다? 두 개 이상을 쏘거나 또는 안 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쌤이 아까 금방 넘어갔었는데요. 여기서 읽었죠. 얘는 함수가 돼요. 맞지? 뭐 어떻게 주선자가 잘못해가지고 여자가 한 명 더 나왔을 뿐. 남자 1, 남자 2, 남자 3번이 자동으로 알아서 쐈어요. 얘는요, 함수가 안 돼요. 얘 3번이 쓰레기거든, 이거. 나 얼굴 딱 보고 나 집에 갈게 그냥 카누하고 똑같아요. 잘 드러나라고, 겪을 수 있다고. 자, 봅니다. 얘는요, 2번이 쓰레기죠. 왜? 야, B하고 C 둘 다 마음에 든다. 뭐 둘 중에 하나 얻어 걸려라 뭐 이런 이 쓰레기짓 하는, 이게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니? 이해되겠어요? 자, 함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쌤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초반에 함수 개념 잡기가 애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좀 편하게 이해를 하니까요. 됐어요?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애들이 착각하는 게 같은 함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쌤, Y는 X제곱이랑 맞지? 여기는 Y는 XX 아니, Y는 X제곱 플러스 X랑 Y는 X의 X 플러스 1이랑 얘들들은 같은 함수예요. 같은 함수 맞죠? 맞지? 맞나요? 근데 쌤, Y는 X의 제곱이랑 Y는 X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어요. 자, 너가 잘못 알고 있던 겁니다.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요, 모양이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둘 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여기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한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함수나 이 함수나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똑같아요. 똑같을 때 그때 치역도 똑같아야 돼요. 치역 내가 여기 뭐 집어넣어서 나온 값하고 똑같은 값을 여기 집어넣어서 나온 값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로 해볼까요? 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고 그러면 정의역 자체가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0, 1이 되면 돼요. 당연히 공역은 실수 전체로 잡아놓으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되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같죠? 0 집어넣어도 같죠? 1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정의역이 요거라는 가정하에서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읽어도 돼요. 당연히 여기에 2라는 게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같은 함수는 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딴 건 다 성립하지만 여기 2 집어넣으면 8 나오고 여기 2 집어넣으면 2 나오거든요. 따라서 요거 때문에 같은 함수는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공통인 정의역을 가지고 대입을 했을 때 대응되는 y의 값,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부르겠죠. 그 치역이 화살표 맞은 애들 치역이 뭐다 같게 나온다면 걔들은 뭐라 같은 함수라 부를 수 있어요. 요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함수 같다는 거나 모양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정의역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이 같아야 될 때 그때 같은 함수라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모양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겠죠. 똑같은 걸 다 집어넣어봤자 계속 똑같은 값이 떨어질 거니까. 자, 그리고 이 함수를요 우리는 그래프의 형태로 많이 봐요. 자, 그러면 봐봐. 함수라는 거는 딴 거 치우고 함수라는 거는 내가 아까 뭐라 했어? x의 값은 y값 하나만 가져야 돼. 맞죠? 함수라는 거는 x의 값은 y값 하나만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요. 지금 방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개념으로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의 하나로 결정된다. 두 번째, 집합의 포함관계 형태 있지. 정의역과 공역이 나왔고 치역이 나왔는 집합의 형태로 나왔을 때 내가 비교했죠. 함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소개팅 비교하면서 했죠. 그 다음 함수로 나왔을 때 그래프로 나왔을 때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세로선 꺼서요. 한 점만 만나면 돼요. 어떻게 해도 세로선 꺼면 한 점만 만납니다. 맞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는 안 되냐? 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원은요. 원함수라고 배우지 않고 원방정식이라고 배웁니다. 맞죠? 원함수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맞지? 원방정식이라고 배우는 내용은 뭐예요? 두 개에서 만나거든요. 두 개 이상에서 만나는 건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안 만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된다?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말이에요. 남자 한 명이 두 명한테 쏜 케이스. 또는 남자 한 명이 아무한테도 안 쏜 케이스. 이런 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함수의 그래프로 탈 때는 세로선으로 판단하면 된다. 되겠어요? 별 내용 없습니다. 진짜 별 내용 없어요.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뜻 1번 볼게요. 자, 다음 중 x에서 y로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래요.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1이죠.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1, 0, 1이고 치역이 0, 1, 공역이 0, 1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얘가 나온 화살표가 요 안으로 쌓아야 됩니다. 맞죠? 이걸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있죠?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여기 있어, 없어? 없어. 얘 안 돼요. 얘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돼요? 1 됩니까? 있죠? 0 집어넣으면 0 있고 1 집어넣으면 1 있죠? 이게 됩니다. 2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죠? 맞지? 0 집어넣으면 1이죠? 다 있어요, 지금.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죠? 다 됩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맞지? 0, 1, 2 다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3번, 5번이에요. 내용 어렵습니까, 이거? 맞죠? 중복 나와도 됩니다, 맞죠? 중복 나와도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나 1 집어넣은 값이나 둘 다 뭐하다? 같은 값으로 가고 있잖아. 맞지? 이게 이것만 따로 봐주면 이거죠.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 Y, 공역이 0, 1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0 집어넣으면 0으로 가고 1 집어넣으면 1로 간다는 거지. 얘가 폭탄일 수밖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이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함수는 된다. 중복도 가능하다. 단 쏘는 놈이 중복하면 안 돼. 맞는 놈이 중복으로 맞는 건 상관없지만. 알겠죠? 2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홀수
짝수 이렇게 함수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치역 구해버려요. 자, 치역 구해볼게요. 치역. 자, 치역과 정역은 함수기 때문에 함수 기호,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를 적어주셔야 돼요. 집합 기호 안 적으면 틀립니다. 자, 1 집어넣으면 1은 홀수죠. 그럼 여기 집어넣으라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옵니까? 맞죠? 2는 짝수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네. 2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0 나옵니까? 3 집어넣으면 어디야? 3은 홀수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되죠? 얼만데요? 5. 4는요, 짝수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 5는 홀수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9. 6은 짝수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4. 됐나? 당연히 중복되는 게 있어도 한 번만 적어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적어야 돼? 이쁘게 적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 5, 9.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되겠나? 정리 되겠어요? 아, 요런 식으로 정리된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쌤, 아까 서로 같은 함수가 뭐였냐면 함수의 모양이 똑같은 게 아니고 정의역을 똑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치역도 똑같은 값이 나오면 돼.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F-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G-1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A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함수가 같으려면 F-1과 G-1이 같아야 돼요. 맞나요? 따라서 우리는 시계에서 정리할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같아야 된다고.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죠? 첫 번째 뭐 조건 하나 찾았어요. 두 번째 뭐 해보자. 1도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나오고요. G 함수에도 1 집어넣으면요. 1 플러스 2A가 돼요. 근데 이게 서로 같은 함수란 말은 1 집어넣은 값이 둘 다 1 집어넣은 값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1 플러스 2A가 돼야 되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값은 1 돼야 돼요. 맞지? 이거 두 개 연립한다는 거죠. 그냥 바로 빼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 3A에서 마이너스 A 빼면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B에서 B 빼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A는 얼마 돼? 1입니다. A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B는 2 되겠죠. 맞죠? 이렇게 끝나는 문제예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말은 뭐다? 모양이 같은 게 아니고 정의역, 맞지? 같은 정의역과 공역을 가지고 있을 때 정의역에 따라서 나오는 치역의 값도 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그래프로 나왔죠? 내가 그래프에서 함수 판별하는 방법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세로선 그어서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나요?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됩니다. 1차 함수라고 하잖아, 우리 직선 보고. 맞지? 원함수, 안 그러죠? 이건 또 하필 타원이네. 맞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얘는 안 되네요. 얘는요, 두 점에서 만났죠? 또는 안 만났죠? 얘도 마찬가지, 안 만나는 거 있어도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얘는 어떻게 꺼도 계속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어디를 꺼도 계속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는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아, 저 되는 거는 뭐예요? 1번하고 4번 그래프예요. 이해되겠나요? 할만하죠? 초반 내용도.